지난해 12월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실행됐다며 주범에게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박 씨 등 일당 3명은 피해자의 집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안에 있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사형을, 김 씨의 아내인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행 7개월 만에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인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김 씨에게는 징역 35년,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박 씨가 재판 과정에서 살해를 모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5차례 이상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범 박 씨가 김 씨 부부에게 범행 자금을 지원하고 범행 후 금전적인 이익 등을 약속한 점 등으로 보아 명시적이진 않지만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와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식당 운영권을 갖기 위해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김 씨는 집안에 있던 둔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지만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의 아내인 이 씨 역시 결과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했지만 범행 도구나 방법 등을 논의하지 않았고 남편을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에 대해서는 기존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소리를 내며 울기도 했고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들은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가운데 이후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